안녕하십니까. 둔산동 Q&A 공부방 동아쌤입니다. 이제 고등학교 비교과 활동 정말 힘듭니다. 교내 대회 엄청 힘들어요. 그래서 이제 전략적으로 고등학교의 공신은 딱 하나 내신밖에 없거든요. 그러니까 공신은 내신이다. 이 외에는 아무것도 공신이 없습니다. 공신은 내신이다. 그러니까 내신에 지장을 받지 않는 상황에서 상을 타야 되고요. 그리고 뭐 금상 막 정말 특이한 거 말고는 금상 타는 거보다 2, 3등 상 타는 게 더 좋아요. 상점만 취하고 활동만 어필하고 금상은 한두 개면 돼요. 정말 중요한 거. 왜 이런 현상이 일어나요? 시간 소모. 왜 추가로 대회를 나가야 되는데 굉장히 이 시간 소모가 많이 돼요. 보면 인문계 3학년 학생인데 고2 때 교내 발명대회 금상 탔죠. 타면 좋은데 자동적으로 교회 대회 도대에 나가야 되죠. 근데 도대회를 나가든 전국대회를 나가든 생활기록부에 쓸 수 있냐? 아니 뭐 저기서는 얘기할 수 있어요. 면접에서는. 근데 생활기록부 쓰지 않는 경우도 되게 많아요. 근데 선택권 없이 뭐라고요? 이렇게 시험기간인데도 불구하고 내신관련도 벅찬데도 불구하고 결과물 요약서 내서 참여를 해야 돼요. 거부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왜? 학교 대표이기 때문에. 학교는 학교 입장에서는 학교 대표 당연히 내보내야 되니까. 그러니까 담당 선생님에게 몇 번 여쭤봐도 안 된다고 당연히 하죠. 그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 최소치로 결과물과 최소치로 요약을 내요. 결과물과 요약을. 그런 다음에 이 결과물과 요약에 시간을 최소로 드린 다음에 그냥 참여만 할 수밖에 없어요. 그럼 학교에서는 좀 안 좋아하죠. 결과를 내주면 좋아하죠. 참아. 근데 이런 것처럼 이 스펙을 하는데 이 착각하시는데 내신이 똑같은 경우에 같은 경우에 스펙에 따라서 서열차가 나타나는 겁니다. 자 그럼 4번 내신이 차이가 나는데도 스펙이 다르면 어느 정도냐면 그렇잖아요. 텔레비전에 나오잖아요. 교수님 논문에 실려가지고 전 세계 학회지에 내 이름이 올라가는 이런 것처럼 아니면 쟤는 저 스펙은 거의 유니크하다 유일하다 저 스펙은 정말 누가 봐도 저거 있는 애는 당연히 붙여줘야지 할 만큼 유일한 가치가 있다 이런 경우에만 의미가 되는 것인데 학교 다니다 보면 수많은 이 내신 말고 내신 말고 이게 스펙이 수많은 대회들도 있고 어떤 학교는 막 대회를 100개를 만들어요. 상장을 마구잡이로 주거든요. 그리고 이 학교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이 대회를 하면 또 원선 대회, 무슨 대회, 무슨 대회 나가는데 교회 활동이니까 학교장이 허락해도 싫지 못한 것들도 있고 그렇거든요. 그러면 시간 소모가 어마어마하게 많이 됩니다. 그래서 이게 사람들이 이 스펙을 관리한다는 생각은 그 최소치로 최소 시간으로 대회를 냈는데 얻어 걸렸다 끝에 1등상 2등감 3등상인데 1등상은 1명 주고 2등상은 뭐 3명 주고 3등상이 10명 주는데 얻어 걸렸다 이런 상을 목표로 하는 게 최고로 좋은 겁니다. 이해됐나요? 네. 그래서 그것도 이 최소치의 시간이 드는 시간이 적게 들어서 낼 수 있는 거. 그래서 이런 상을 목표로 해서 몇 개를 누적시켜 놓는 것이고 딱 한두 개 어필할 수 있는 1년에 한두 개 정도의 어필할 수 있는 강력한 상이 있으면 조금 도움이 되겠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도 되게 많다는 거죠. 왜? 스펙이 모자라서 못 쓰는 것보다 내신이 모자라서 못 쓰는 게 95, 98%? 95%? 95% 이상이 되니까. 그런데 이렇게 참여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최소한의 간단하게 결론, 요약서 간단하게 내주고 참여할 수밖에 없어요. 금상을 탔으니까. 그런 경우에 2등에게 이걸 양보해 주세요. 그런데 이 2등이나 3등이 요 대회를 나가는 것 자체가 목표다. 스펙을 채워야 되니까 라는 경우에는 양보를 받지만 아닌 경우에는 당연히 시험 기간에 양보 애들이 안 해주죠. 안 나간다고 하고. 정말로 많은 시간이 소모된다는 걸 생각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이렇게 이 스펙을 관리할 때 최소치의 스펙을 관리하면서 최소치의 시간을 버리는 법. 그래서 이제 제가 이제 아이들 이제 컨설팅하고 가르치는 애들한테 나는 너희들한테
이 스펙을 네가 따게 해주는데 시간을 선물해준다. 네가 혼자서 그걸 만들었을 땐 10시간 걸리는 거 2시간에 끝내지 않냐. 그럼 8시간 벌어졌지. 그럼 애들이 에이 그럼 그럼 8시간 네가 공부할 수 있는 자유를 얻은 거거든요. 그러기 위해서는 그럼 뭐 해야 되냐. 각종 자료를 전부 다 찾아줘야 돼요. 10시간, 12시간. 그 자료들을 분석하고 잘라줘서 이렇게 통계내고 이렇게 단순 업무 있죠. 이게 단순 업무를 다 해줘야 돼요. 그 다음에 요거를 하게 했을 때 절차나 순서를 명확하게 딱 잡아주고 기준을 잡아줘요. 쉽지 않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스펙을 정리하는데 비용이 사람들이 되게 많이 드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예상치 못한 결과가 발생을 한 거죠. 그래서 교회에 참여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학교 입장에서는. 그렇죠? 참여를 안 하면 그럼 어떻게 되느냐. A 대회에 학교에서 공무원이 와서 참여를 했는데 안 하잖아요. 그러면 이게 누적돼서 기록돼요. 그래서 그게 뭐더라? 블랙리스트처럼 등록이 돼요. 똑같아요. A 대학에 수시에 합격했는데 그 학교에 그 학생이 몇 프로가 안 오더라 라는 그 퍼센티지들도 대학에서 다 가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블랙리스트에 뽑히니까 후배들한테 피해가 되니까 나가라고 그래요. 그럼 할 수 없이 나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요게 아주 좋은 사례입니다. 뭐라고요? 스펙 관리에는 최소 시간 요구의 원칙을 반드시 지켜야 된다. 그리고 이렇게 스펙을 했을 때 어떤 것을 했을 때 이게 정말 유일한 가치로 미러클한 가치를 보여주지 않는다면 현실적으로 3등 4등 1등 말고 3, 4등이 훨씬 더 좋을 수도 있다라는 의미에서 이렇게 녹화를 해놓습니다. 자, 그러면 답변자 질문자한테 답변 드리는데 참여하실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최소한의 결과로 최소한의 내용으로 낸 다음에 이 참여해서 발표를 하거나 그랬을 때 중간고사 끝나고 조금 보완해서 하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완벽하게 이걸 내지 않더라도 현장에서 다시 고쳐서 발표를 하고 고쳐서 뭔가 준비를 해도 가능한 경우가 많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생각을 해서 일단 최소한 선방을 하고 참여를 한 다음에 근데 이제 참여 기간이 중간고사 전에 뭐 열흘 전이고 그러면 정말 피해가 크죠. 근데 그거는 어쩔 수 없는 상황으로 보여져요. 그러니까 기왕이면 나중에 이런 것들을 참여하는 느낌을 자소서에 써서 되게 많이 씁니다. 이렇게 자소서에 이런 내용 이런 대회를 하다가 내신이 좀 무적했습니다. 그런데 공색해 보여요. 이런 대회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내신을 지켰습니다. 이렇게 얘기해야 돼요. 그러니까 자소서에 이런 걸 하느라고 이런 걸 나가느라고 내신을 들맞았어요. 이건 변명처럼 보인다는 걸 명심하시고 내신 기필코 사수를 하시고 해야 됩니다. 네, 대전 중산동 Q&A 공부방 동아쌤입니다.